2004년도에 세계 솔라시티 총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. 이 총회를 위해서 전 세계의 환경도시라 불리는 19개 도시의 시장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고,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물포럼이라든가 세계 태양에너지 학회라든가 과거 있었던 에너지 총회라든가 앞으로 있을 세계 가스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뭐 출발점이라 할까요? 원조라고 불릴 정도의 세계적인 에너지 관련 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행사 이후에 대구시는 2050 대구시 솔라시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도입하고 에너지와 환경산업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구상을 했었습니다. 최근에 대구시의 신성장 산업 정책인 5+1 계획에는 에너지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가 대구시 경제발전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2004년도 있었던 세계 솔라시티 총회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대구시에서 그동안에 개최했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 행사의 출발점이 되었고, 실질적으로 대구시 경제성장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2004년도에 개최됐던 세계 솔라시티 총회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, 또 대구시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